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경상도식 제첩국. 저희 할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제첩을 주워서 가지고 가면 이렇게 해주셨거든요. 제첩 삶은 물과 이렇게 제첩 알갱이를 만들어서 냉동시켜놨다가 지금 해동시켰거든요. 1리터 정도 됩니다. 여기다가 국물이 진하기 때문에 물이나 멸치 육수를 좀 섞으시면 좋습니다. 저는 멸치 육수를 반반 섞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한 2리터 넘었습니다. 이건 얼갈이 배추 한 단 정도 데친 거고요. 부추 한 반 단 정도 됩니다. 대파 한 두 뿌리 정도. 배추는 우거지 같은 거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. 먹기 좋게 자른 다음에요. 대파 한 두 뿌리 정도. 이렇게. 된장 한 숟가락 넣고요. 저기 밀가루 한 두세 스푼 정도 넣습니다. 고춧가루를요. 밝게 하시려면 좀 넉넉히 좀 발그레하게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된장만 한 스푼 넣고요. 간은 국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시면 돼요. 이 정도만 넣고 이거를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. 밀가루가 다 이렇게 서로 섞여서 나중에 풀었을 때 밀가루가 서로 엉키지만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부추가 이제 저는 좀 넉넉히 넣거든요. 한 반단 정도. 이렇게. 아직 국물은 덜 끓었지만 미리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마늘 다진 건요.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이 마늘 다진 건 아까 무칠 때 같이 넣었어도 되고요. 이제 지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이거 어차피 붓 끓이면 다 풀어지고 똑같습니다. 요거 배추만 먹기 좋게 익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돼요. 제가 녹화 버튼을 깜빡하고 못 눌러서 부추를 넣고 지금 끓였거든요. 그리고 소금으로 마저 내 입에 맞추시면 됩니다. 제첩을 삶을 때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요. 지금은 그때 간이 조금 있는 거 포함해서 된장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소금은 맞춰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시고요. 부족하시면 소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. 부추는 부드럽게 익었고요. 부추는 넣자마자 바로 끓기만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제첩과 함께 너무 맛있습니다. 시원하고 감칠맛 나고 짓는 경상도식 제첩국입니다.